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상해죄로 까불면 정말 배로 돌려봤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니, 갑자기 붕어 형 기분 상해죄를 왜 다루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경험했습니다. 기분 상해죄가 뭔지. 사실 기분 상해죄 좀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했어. 사실 여러분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기분 상해죄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내가 기분 상해죄가 어떤 건지 경험을 이렇게 봤잖아요. 아니, 사실 뭐 경험 많이 했죠, 여러분들, 방송에서. 근데 그냥 내가 다 참았거든. 그냥, 일이 크게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기분 상해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 기분 상해죄가 뭐냐 하면, 자신의 기분이 상하니까, 기분이 불쾌하니까, 상대방 입장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아니면 사과해라, 보상해라, 심지어 무릎 꿇어라, 뭐 이런 것들, 이게 기분 상해죄예요. 여러분, 기분 상해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해요. 여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남자들도 많이 해. 그러니까 여자들은 진짜 많이 하고 남자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 이게 어디 많냐 하면 보통 서비스업에서 많아요. 네. 서비스업에서 소비자가 점원한테 많이 합니다. 저는 실제로도 겪어봤어요. 이 기분 상해죄가 뭔지 겪어봤습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보안업체에서 일했었거든요. 보안업체도 서비스입니다. 갑질 무지하게 많이 당해요. 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 좀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어요. 여자들이 갑질을 좀 잘해, 남자분들보다. 아파트 가면 갑질이 10이 있으면 7이 여자예요. 애 엄마들 갑질을 내가 실제로 봤어. 봤다니까. 물론 남자분도 갑질하는데, 남자분들 갑질은 보통 그런 거죠. 뭐 주차 같은 것들? 뭐 그런 거고, 아파트에서 보통 여자가 갑질하는 거는 뭐 별별 게 많아요. 뭐 택배 갑질, 캔망 갑질, 이삿짐 갑질. 그리고 뭐 인사 안 했다고 갑질. 진짜 잘하는 게 많거든요. 아파트에서 일 안 해봤죠. 근데 보통 진상은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많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여자가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남자도 갑질 많이 해. 갑질 많이 하는데 여자가 좀 더 많아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아까 기분 상해죄를 겪었잖아요. 네 가지 열받으니까 당장 사과해. 진지하게 사과해. 서면은 사과해.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나 너 말 안 먹을 거야. 여러분, 최근에 혹시 그 사건 봤습니까? 최근에 그 사건, 수능 사건 아십니까 혹시? 그것도 일종의 기분 상해죄랑 비슷하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수능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뭔가, 물론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그거는 다른데, 아무튼 살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살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분을 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살다 보면 뭐 기분 나쁜 일 있죠. 기분 언짢고, 언짢다가 이거가. 네. 아, 맞네. 언짢고 뭐 좀 못 믿은 거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긁어 넘어지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걸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본인이 힘들지 않나? 딱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이런 갑질, 갑질이 사실 기분 상해죄야. 어떻게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생이 힘든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물론 돈 많은 분들도 갑질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봤던 갑진은 대부분 현생이 안 좋은 분들, 뭔가 멘탈이 안 좋다고 사는 게 힘들다거나 뭔가 인생이 꼬인 분들, 그런 분들이 분풀이 대상으로 많이 해요. 먹고 살만하고 뭐 자기 일이 잘 풀리는데 갑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도 보통 민원 쓸데없이 많이 걸고 하는 분은 집에서 맨날 하는 짓도 없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확실히 압니다. 보통 오히려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밖에 나 일하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갑질 안 걸어요. 자기 바쁘니까. 예.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걸 민원 걸고 하면 내 출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부님들이 갑질을 많이 하는데 왜 갑질을 많이 하냐?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예. 네. 원래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또 긁어 넘어질 거 많거든. 근데 밖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자기 바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도 알죠?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그냥 집에 쉬어야지. 뭐 아파트에서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도 만약에 뭐 아파트에 뭔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 됐어 자자 내 일 가야 되잖아 넘어갑니다 이게. 근데 집에 일도 안 하고 뭐 놀고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직장 잘리고 하는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갑질을 많이 해요. 이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일을 한다거나 시설관리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비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감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네, 대부분 갑질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갑질하는 게 많아요. 술 먹고. 술 먹고 뭐 사는 게 힘들어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뉴스에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그 경비한테 갑질한 사건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 40대 남자가 이제 야간에 들어갔는데 경비원이 이제 인사 안 했다고 노발대 뭐라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경비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거든. 잠깐 놓칠 수 있잖아요. 놓쳤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무시한 게 아니죠. 근데 자기 무시했다고. 근데 왜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할까? 평소에 무시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억압된 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분 상해죄 많이 해요. 실제로. 네. 근데 기분 상해죄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기분 상해죄로 뭐나 하면 뭐 갑질하거나 피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질해가지고 스트레스 주잖아. 그럼 이거 상해죄입니다, 여러분. 폭행 상해죄. 여러분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 상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사람을 패야 때려야 폭행 상해되는데 뭐냐면 사람이 갑질 같은 종말 해가지고 막 쓰러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게 돼서 휴직이 된다거나 병원 진단서 깨면 그것도 상해입니다, 여러분. 폭행 상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람들 무조건 뭐 때려가지고 멍생기고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예를 들어 갑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그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충격 받아가지고 뭐 밥도 못 먹고 막. 네. 네. 막 길 가다 쓰러지고 하잖아요. 잠도 못 자가지고 막 불안 증세 일으키잖아. 이런 거 만약에 이제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끊어버리면 이것도 이제 폭행 상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폭행 상해. 예. 될 수 있고, 뭐, 영업 방해. 업무 방해. 될 수 있죠. 뭐, 영업장 와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니까 사과라고 하면 생각해봐.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 음식집 갑질 같은 것도 기분 상해죄죠. 그것도 기분 상해죄인데 생각해봐. 그런 것 때문에 사장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영업 못하잖아. 그리고 아니면 영업하고 있는데 괜히 뭐 엄한 거 피해줘가지고 손님들 밥 못 먹게 하잖아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 장사 못하게 만들잖아. 그럼 이거 업무 방해죠, 이게. 업무 방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한 업무.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업무를 그 사람이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대부분 업무 방해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기분 상해죄와 관련된 거야. 네. 그래서 민사 문제. 뭐, 이런 걸로 뭐, 손해배상 같은 거. 뭐, 일을 못했다. 가기를 쉬었다. 그러면 그,
가게 10만큼의 이제 뭐 돈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업무를 못했다. 며칠 쉬었다. 그러면 쉬었기 때문에 그 며칠 10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급여나 아니면 이제 뭐 치료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민사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결국 자기가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전과자 될 수 있다는 거야. 돈 날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생기는 걸까? 여러분 갑질 사건 보면 안타깝고 열받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갑질이 많아, 여러분. 기분 상해죄를 걸고 넘은 적이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민도가 약해요. 여러분 서비스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갑이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갑질을 하고자 보는 그 마인드가 있어, 이게. 보통 상대방이 잘해주면 이걸 좀 깔고 뭉개야겠다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분풀이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할지 몰라. 스트레스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만만한 상대가 누가 있냐. 가장 만만한 사람 누구예요? 서비스업 하거나 이제 우리 뭐 건물에서 일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뭔가 밖에서 화나는 게 있어. 열받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걸 또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분풀이 할까? 그럼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그 경비원. 아니면 뭐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사장님, 뭐 점원 이런 거야. 그래서 보면 평소에 화가 많고 좀 억울한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 상해죄 같은 걸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갑질을 많이 해. 나 혼자 당하기는 억울하다. 너도 당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당하는 사람 무슨 죄냐면요. 맞잖아요. 그 당하는 사람. 그걸 피해보는 사람 무슨 죄예요. 맞잖아요. 나 저 사람한테 피해를 막 그렇게 막대하게 준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왜 이 피해를 받아야 되냐. 보통 보면 기분 상해지 있는 사람들 역지사지를 못합니다. 예. 네. 역지사지가 결여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갑질하다 해서 계속 갑질하는 거야.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 기분 상했지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상했지 하면 그냥 여러분 전과자 되는 겁니다. 전과자.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꽤 많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면 풀 줄 알아야 돼. 풀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엄한 사람한테 푸는 건 굉장히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하수들이. 그러니까, 괜히 기분 상해가지고, 누구한테 하풀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풀이 했다가, 골로 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본인 화는 본인 스스로 다 들으십니다. 괜히 깨판 치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